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어봅서 관광중화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개인인 동사.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 할게요 패턴을 활용한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원래 개인인 지혜수환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개이워 캉캉주르륵.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저에게 영수증을 좀 보여주세요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게이워 캉캉 닌더 쇼쥬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마상 게이닌 동사. 바로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활용한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워 마상 게이닌 안리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칭게이워 동사이샤. 저를 위해 저에게 좀 뭐뭐 해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무게 좀 재워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칭게이워 청이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원제 26강 여행 첫 번째 표현이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실무회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서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디서 짜이날. 그래서 어디서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을 정리해보면 짜이날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라는 표현은요, 들어가 묵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 묵는 수속이라 그러는 루주쇼쉬라는 단어와 동사 자리에 처리하다 두 글자 단어 빤리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루주쇼쉬 짜이날 빤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언제라는 말을 어떤 때라는 결합 什么时候 이렇게 말하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은 能 동사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은요, 什么时候能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요, 주어 자리에 아침 식사, 우리말 한자어 조찬 그대로 쓰시면서 자오찬이란 단어와 동사 자리에 먹다란 단어 츠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자오찬 什么时候能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닝콜 부탁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닝콜 부탁해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탁하다란 말을 필요하다, 원하다는 동사, 이름절 동사 여 라는 동사를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모닝콜이란 말을 불러 깨우는 전화 이렇게 이해해서 짜오싱 띤화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닝콜 부탁해요 라는 말을 한 통에 불러 깨우는 전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요 이거 짜오싱 띤화 라는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모닝콜 부탁해요 라는 말은요, 시점 표시 자리에 내일 아침을 의미하는 밍티엔 자오상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밍티엔 자오상 요 이거 짜오싱 띤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를 위해 뭐뭐 해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저를 위해 저에게 게이워 여기서 잠깐 전치사 게이의 역할은요,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라는 동작의 대상을 이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라는 목적관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칭게이워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말은 저를 위해 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동사 자리에 우리말 한자어 바꿀 환자인 환이라는 단어와 목적어 자리에 한 개의 방을 의미하는 이거 방지엔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请给我换一个房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사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건을 더 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더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다, gave. 두 번째, 저에게 무엇을 주다, gave 삼을.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더 주다라는 말을요. 짜이 gave 삼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더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칭을 앞에 갖다 붙여서 칭 짜이 게이워 사물 이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건을 더 주세요라는 말을요. 저에게 몇 장의 수건을 더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목적어 자리에 몇 장의 수건 지디오 마오진 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请再给我几条毛巾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화물 수령대가 어디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가 어디입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디? 날. 두 번째 어디 있나요? 짜이 날. 그래서 뭐뭐가 어디입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에이 짜이 날 이란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화물 수령대가 어디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짐을 수령해서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의해서 주어 자리, 즉 A라는 자리에 수화물 수령대, 즉 짐을 수령해서 찾는 곳 이러한 거죠. 싱리 링취추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싱리 링취추 짜이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얼마입니까? 즉 얼마의 돈 이러한 거죠. 多少钱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A 하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A 多少钱 이란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묵는데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은요. 일일 머무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A라는 자리에 하루 묵다, 즉 묵다 하루 동안 이란 단어 주이티엔 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주이티엔 多少钱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방을 먼저 볼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구하는 패턴 거의 什么什么嘛 꼭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요. 거의 시엔 什么什么嘛 즉 시엔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을 먼저 볼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우선 방을 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좀 보다라는 동사 중첩의 형태 칸칸이라는 표현과
목적어 자리에 방을 의미하는 두 글자 단어 房间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可以先看看房间吗?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한 대 불러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불러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르다, 우리말 한자어 부르짖을 규자를 사용하는 쩌라는 단어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뭇을 불러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요.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칭, 쩌, 주르륵 이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택시 한 대 불러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택시 한 대, 즉 한 대에 세금 내는 차라는 구조 이량 추주처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짜오 이량 추주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에게 뭐뭇을 알려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알리다, 알려주다, 가오수. 두 번째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알려주다, 가오수. 사람, 내용이라는 패턴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뭇을 알려주세요 라는 말은요.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여서 칭가오수어 내용이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저에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내용이라는 내용에 들어갈 자리에 어떻게 쓰다라는 표현 점머시에 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가오수어 점머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보관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나요? 능, 什么什么吗? 라는 패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보관하다? 바 목적어 바오관 따오 시점. 다시 한번 바 목적어 바오관 따오 시점 이런 패턴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보관해 줄 수 있나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보면 능바 목적어 바오관 따오 시점마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요. 목적어 자리에 제 짐을 의미하는 단어 我的行李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점 자리에 저녁이라는 단어 晚上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能把我的行李保管到晚上吗?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룸카드를 방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어디 어디에 두고 왔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디 어디에 두고 오다란 말을요. 어디 어디에 둔 걸 잊어버리다. 그래서 왕짜이 장소 이 패턴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두고 왔다란 말을 어디 어디에 둔 걸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라는 부구죠. 왕짜이 장솔러 문장 맨 끝에 러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를 어디 어디에 두고 왔다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목적을 이끄는 전치사 바 목적어 왕짜이 장솔러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룸카드를 방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룸카드를 의미하는 즉 방카드라고 이해했죠. 방카라는 단어와 장소 자리에 방 안을 의미하는
房间里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把房卡忘在房间里了.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여행 첫 번째, 즉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什么时候能 동사,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패턴을 활용한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早餐 什么时候能吃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请给我 동사, 저를 위해 뭐뭐 해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말을 어떻게? 그렇죠. 请给我换一个房间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请再给我 주르륵, 저에게 뭐뭐를 더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수건을 더 주세요 말을 어떻게? 그렇죠. 请再给我几条毛巾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可以先什么什么吗 우선 뭐뭐 할 수 있나요? 패턴을 활용한 방을 먼저 볼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可以先看看房间吗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